제가 어렸을 때 돈이라 하면은 사실 돈이란 걸 딱 단어를 접했을 때 머릿속에 뜨는 그림이 지폐, 동전이거든요. 근데 요즘 Z세대들은 돈 하면은 그냥 토스 앱에 들어있는 숫자로 인식을 하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2024년에 저는 한 말 되면은 1억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다.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 1억까지 무난하게 가고. 걱정 안 되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네. 근데 테더, 예를 들어 서클, USDT, 우리처럼 이렇게 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이나 알지. 여기서 발행한 달러형 코인을 내가 결제로 쓰기 위해서 산다. 솔직히 꺼림칙하기도 할 것 같아요. 꺼림칙할 수도 있겠네. 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사실 망하기에는 이제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발행사들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그만큼의 국채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 이슈가 생기지 않게끔 스스로 아마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국채를 그만큼 매입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오케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누군가 사준다는데 마다할 거 없잖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그렇게 얻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줄 텐데, 국채가 물론 잘 팔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테더가나 뭐 서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우리의 국채를 사준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얘네들을 규제한다거나 해서 이 발행사들이 망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서로 상호간에 공생을 해나가는 구조로 쭉 앞으로도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국채를 사주고 네. 그러면서 보유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계 이제 자본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어서 네. 채권의 위기 뭐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스테이블하게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네. 이제 자기들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발권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설치는 꼴을 끝까지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달러랑 똑같은 걸 만들어갖고 막 찍어갖고 팔고 있어. 그럼 달러 찍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통화 주권이라는 그 개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발행한 이 법정화폐를 국민들이 쓰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통화 주권이라는 걸 지키고 싶어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통화 주권을 통해서 나라로서 어떤 정체성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유통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앙은행마다 입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하느니 싫어하는 건 맞아요. 하느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니 싫어하는데, 이게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유통된다는 거는 달러가 유통되는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허튼데 이게 쓰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 달러와 연동 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금지할 명분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페소나 위안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해? 이러면 되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화폐 가치가 약하거나 달러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약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과 유통을 위협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확산 효과와 그리고 국채를 매입해 준다는 그런 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놓고 싫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백악관이나 네. 사실 SEC나 CFTC 이런 기관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들도 좀 들여다본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의 핵심이 됐었는데 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조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제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달러의 확장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달러 기반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이제 경제사를 보면은 달러의 무기화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달러를 사실 무기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제 달러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파서 거기에 달러를 이제 저장해 놓는데 미국이 수틀리면 동결시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정부가 미국에 맡겨놓은 미국 은행에 맡겨놓은 달러가 동결되니까 베네수엘라 이 정부가 돈을 못 꺼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러 공급이 막혀가지고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행사가 동결하거나 통제하는 네. 거란 말이죠. 테더든 USDC든 발행사가 맘만 먹으면 통제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정부보다는 조금 덜 통제하겠죠. 기업이니까. 네, 기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오케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코인이라는 게 달러의 확장을 넓혀주는 저변을 넓혀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으니 아 그러면 우리 발행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우리의 우군이 되게끔 잘 포섭을 한다면은 적절히 공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진 않고 발행사들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자금 세탁이나 테러 방지 이런 거에서 그렇죠. 이제 넌지시 이런 거의 기축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이제 그런 주요 국가 기반 통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규제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로 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냐. 이게 CBDC의 컨셉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CBDC는 뭐 저는 조금 성격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CBDC라고 하는 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이런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화폐라는 뜻인데 근데 코인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이게 CBDC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했던 국장님과 세미나 자리를 이제 가지면서 거기서 CBDC 스터디를 좀 했었었는데 CBDC도 종류가 이게 소매용과 도매용 일반 우리 같은 고객이 쓰는 CBDC가 있고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들끼리 결제 청산을 하는데 쓰는 CBDC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컨셉이 있는데 이제 소매용 CBD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직접 공급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인 거죠. 이 CBDC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블하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기능을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발행을 할 때 이거를 이 CBDC는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게끔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를 CBDC로 준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 특정한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끔 딱 해놓으면은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딴 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도 유흥주점 가서 못 쓴다? 네, 못 쓰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하게 통화정책을 타겟팅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죠. 조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 쓴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부과해서 사람들이 CBDC를 안 쓰고 그냥 지갑에 넣어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해서 돈이 삭제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빨리 써야지. 네, 빨리 쓰게 만들어서 돈이 유통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CBDC라는 게 중앙은행이 철저하게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CBDC를 통해서 돈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를 낱낱이 파악하고 좀 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나의 모든 돈의 사용처를 낱낱이 파악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긴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검찰로 가서 예. 수사 자료로 쓰이면 예. 진짜 무섭네요. 진짜 무서운 거긴 하죠. 영수증 가려도 소용없네.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소매용 CBDC에 대한 논란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매용은 좀 약간 첨언하자면 이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이제 결제 청산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사실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결제 청산을 할 때는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CBDC와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해서 그냥 CBDC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결제 청산을 조금 더 효율화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사실 소매용 CBDC만큼 의미가 크지는 않긴 합니다. 나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소매용과 도매용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또 중국에서는 이미 위안화 기반의 CBDC가 시범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지갑에다가 앱을 깔아놓고 그 앱에 이제 CBDC를 담아놓고 결제를 하는 그런 시연 모습들이 이미 많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개가 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CBDC가 도입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예, 진짜 그렇겠네요. 반발심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해요.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죠. 중국은 그 특성 자체가 이제 정부에 좀 더 순응을 하고 충성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를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돈의 흐름을 통제도 좋아 말 잘 들을게 라는 게 중국인들의 어떤 기본 심성이기 때문에 그런 CBDC가 딱 잘 맞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이제 말쯤부터 네. 일반인 사용 베타 테스트를 네. 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C가 우리나라 지금 빗썸과 코인원의 최근에 상장이 되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은 같은 중앙은행에서 CBDC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정말 이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겠습니까? CBDC로 저는 편리함이나 믿음직함에서 오히려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범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그 시대가 도래해봐야 사실 아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CBDC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결제에서는 CBDC가 좀 사용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민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약한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소매용 CBDC는 미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중앙은행이야 원래 기조 자체가 당연히 이제 통화 정책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CBDC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시도하겠지만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민이 그걸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야 CBDC가 유통이 되는데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좀 소름이 돋잖아요. 빅브라더도 아니고 모든 돈의 유통을 다 모니터링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뭐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그 큰 금융기관이 모든 걸 다 적절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다라는 점을 좀 믿음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사람마다 좀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CBDC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저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로 나의 이제 금융 프라이버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테더를 예로 들면은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한 다음에 받아들인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뗄 수가 없다.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발행사들을 채권 사주니까 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는 그림을 저는 그려나가고 있어요.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누가 누구를 막 뭐 탄압하고 제압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참 국채를 사서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게 그쪽 요즘 코인 업계에 좀 화두인 것 같은 게 가장 오래된 디파이 플랫폼 메이커다오라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가 우리나라 한은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디파이가 많이 무너질 때도 안정적인 이유가 있고 네. 뭐 그런 썰들이 있는데 네. 참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고 달러를 들고 있음으로써 네. 얻을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그걸 코인으로 만들었을 때 편의성이 이 CBDC의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이슈에 대비해서 너무 크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한편에서는 뭐 프라이버시를 볼 수 있는 단계를 나눠서 CBDC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제가 네.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CBDC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 썼거든요.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강해질 때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대기 자금으로 그것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그런 자산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만간 우리가 콤마 단위로 원화를 쓰고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것이 계속 혁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금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혁신의 여지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재밌죠. 네, 재밌고 정말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여지가 되게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돈이라 하면은 사실 돈이란 걸 딱 단어를 접했을 때 머릿속에 뜨는 그림이 지폐, 동전이거든요. 근데 요즘 Z세대들은 돈 하면은 그냥 토스 앱에 들어있는 숫자로 인식을 하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이 팀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뵙고 왔는데 그분은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물리적인 단위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단위로 변할 거다. 그냥 우리가 뭐 실이야 돈 입금해줘, 어디 보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면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할 거다라고. 그건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비물질화된 단위로 돈이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숫자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네. 아빠 핸드폰으로 거금을 결제할 때 그 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고 약간의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네, 숫자니까. 네, 숫자니까. 돈이라는 느낌이 네,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슬슬 네.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박 작가님께서 전망하시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이제 좀 이제 2월이 돼가요. 1월이 벌써 지났고 지금 한 달쯤 보니까 아 올해는 진짜 크립토 윈터 이 겨울 추위가 좀 가실 것 같다. 혹은 그래도 아직은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봄에 초입에 들어선 것 같아요. 봄에 초입에 스프링까지 왔어요. 예, 스프링까지 들어온 것 같고 아직 썸머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봄에 초입에 들어온 것 같고 이제 슬슬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반감기 이후에 뭐 금리 인하도 되고 대선 이벤트까지 하면은 2024년에 저는 한 말 되면은 1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 1억까지 무난하게 가고 그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썸네일용 네. 멘트를 지금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아, 그런가요? 1억 간다 이렇게? 그러면 안전한 투자 네. 이제 올해 이벤트가 4개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는 이거를 쿼드러플 호재라고 표현을 하자면 네. 지금 비트코인 얘기 1억 네. 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안전 투자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코인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2월 초 1월 말인데 네. 뭘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테더는 수익률이 없으니까.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맞습니까? 뭐 이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자기가 이 크립토 업계를 오래 지켜봐왔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온 사람이라면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예. 다른 알트코인들 적당히 자신의 재량껏 투자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고래나 뭐 또 재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특정 주체가 가격을 좌우하기에는 좀 덩치가 좀 커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이제 좀 저점이다 싶을 때 투자하면은 투자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냥 홀드하면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돈을 묻어두시라. 아, 좀 진득하게 샀다 팔다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사고 나서 진득하게 1년 이상을 좀 가져가 보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면 네. 비트코인 사면 돼, 네. 천천히 모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몇 주, 몇 달 지나서 네. 지갑 좀 보자 이제 열어보면 전부 이제 말도 안 되는 알트코인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못 참는 거지. 네. 그 적은 수익률을 네. 코인판에서 이거밖에 못 먹어라는 컨셉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박예신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간다잖아요. 네. 이건 뭐 네. 그 예언이나 네. 뭐 전망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떤 계산으로 나오신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의 호재를 두루 봤을 때 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매우 높은 가능성.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이긴 하지만 크립토에 제 자산을 몰빵하진 않아요.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ETF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조금은 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는 몰빵도 했었고 무지성 매매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됐고 패턴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펀더멘털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과 자산에만 이제 선별적으로 제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공부를 한 상태여야 네. 가능한 네. 기대치다. 네. 그래야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아, 오늘 주기 잘 맞네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죠? 네, 많이 보고 있고요. 알고리즘이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거의 매번 보고 있고요. 제 알고리즘이 망가졌나 봐요. 제 거는 잘 안 뜨던데. 아, 그런가요? 많이 봐주십시오. 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앵커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게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아주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와주시기를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미래의 저자이신 박예신 작가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에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풀어본 적이 처음인데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었고요. 네, 박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